왜 그래, 연탄이? 연탄이! 야! 연탄이! 연탄이! 어, 어떻게, 도망가나? 야간 수색하러 흰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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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니 흰둥아 아 이쪽 한번 볼까 여기 여기가 잘하면 있을 수도 있어서 보통 이런 컨테이너 밑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강아지들 무서우면 밑으로 숨잖아요. 흰둥아, 아 여기 있니? 흰둥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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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둥아. 아 여기는. 동네 이웃주민 어르신 밭인데 혹시 갔을까봐 왔는데 여긴 없네 지금 흰둥아 흰둥아 밥 먹자 아 흰둥아 저 개준수 저 우유 우유가 지는 소리야 이건 우유는 쟤는 내 목소리지 금방 알아 흰둥아 흰둥아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. 흰둥아 흰둥아 어딨니 흰둥아 흰둥아 정복이 참 잘 되네 혹시 엄마한테 갔으려나? 한번 가봐야겠는데 바로 옆동네 산이라 얘가 직접 오면서 아마 길을 봤으면 찾아갔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산 제가 여기 다 둘러보고 왔는데 아직 흰둥이를 발견 못했어요 지금 야간 지금 수색하면서 웬만한 산 다 가봤는데 좀 더 올라가면 집 한 채가 더 있어요 거기도 지금 없고 혹시나 해서 일단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사나가 집에 있으니까 왔을지 모를 거란 생각에 그래도 기대심 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사나 오빠 가서 흰둥이 찾아올게 걱정만 추울까봐 막 신문지하고 종이박스 다 깔아줬는데 전부 다 끄집어서 뜯어버렸어요 저 이불 담요도 밖에 자꾸 끄집어내서 다시 넣어줬고요 근데 산화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며칠 지나면 제가 우리 산화랑 산책 좀 시키고 그럴게요 아직 왜 그래 저 또
산화가 아직 적응이 안 됐거든요. 적응되면 저희 집 구경 좀 시켜줘야겠어요. 산화야, 일로 와봐. 아이고, 그래. 왜 그래, 오빠 여기 있어. 그래, 아유, 그래. 응, 왜, 무서워? 응, 왜 무서워? 왜, 왜? 괜찮아. 쟤 덩치만 컸지? 겁쟁이야. 연탄이라고 하는데, 쟤 장난꾸러기야. 나쁜 애는 아니니까, 나쁜 강아지는 아니야. 지나다 보면 알 거야. 쟤 되게 멍청해. 착하고. 생각보다 엄청 착한 애야.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자. 알았지? 흰둥이는 오빠 가서 찾아올게. 연탄이 데리고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. 맞지? 걱정 마. 너가 뭘 잘못한지는 아니? 반성을 하고 있어? 연탄아. 연탄아? 연탄아. 반성을 하니? 흰둥이 오늘 어제 도망가서 오늘 못 찾았잖아. 어디로 가야 돼? 너 개코잖아. 가서 냄새 맡고 찾아와. 빨리 빨리 가. 어? 응? 빨리 산을 저기 올라가서 찾아와 흰둥이. 어? 찾으라는 것도 어디가. 산한테 가지 말고. 산화는요, 흰둥이가 없으니까 불안한가 봐요. 연탄이가 반가워서 어제 막 다가온 건데, 흰둥이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. 산화가 경계하네, 오지 말라고. 어미도 지금 안 내려왔고요. 흰둥이도 지금 여기 안 온 것 같아요. 사료도 다 그대로 있고, 물도 그대로 있고, 여기 사료도 그대로 있어요. 흰둥아! 흰둥이가 여기 왔을 리는 없죠. 거리도 조금 있고. 제 생각에 흰둥이가 숲속 그 산 어딘가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집 근처에.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봐야 알 것 같은데. 아마 지금쯤 많이 놀래서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. 이따가 한 번 더 집 근처 가서 기다려보고,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제가 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. 너무 머리가 지금 막 깨질 것 같아요. 막.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, 이 순간은 일단 산에 다녀봐야 의미 없을 것 같아요. 어딘가 꼭꼭 숨은 것 같은데 아침에 돌아올 거라고 믿고, 저희만 집 앞에 한 번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들어가도록 할게요. 엄마들 왔어요. 엄마들은. 거 뭐 먹어? 어? 응? 거기 올라와봐. 거기 뭐 먹어? 이 집이야. 어? 응? 오늘 비 온대. 응? 멀리 가지 마. 오늘은. 알았어? 멀리 가지 마. 산에 올라가지 마. 비 온대.
오빠는 가서 흰둥이 찾아보고 올게. 아니 너 따라오던가. 너 때문에 도망갔잖아 흰둥이가. 어? 어? 야 너 때문에 도망갔잖아. 니가 찾아와. 응? 가자 흰둥이 찾으러 가자. 올라 올라 가자. 아휴 흰둥이가 어디 갔는지. 일단 저 산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. 오늘 얼른 가서 찾아보겠습니다. 흰둥이 불러. 맨날 먹기만 하지 말고 얼른 가. 흰둥아 가. 흰둥이 찾아. 산이하고 싸우지 말고. 알았어? 아이고 우리 산이가 놀래네. 어, 알았어. 어 괜찮아. 어 산아 괜찮아. 산아가 우리 화가 엄청났구나. 우리 남편 돌려놔. 아,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남편 가 찾아와 그런 것 같아요. 산아가 신문지 다 끄집어내놨네. 산아가. 산아야 신문지 왜 집 끄집어냈어. 따뜻하게 해준 건데. 거봐 산아가 화났잖아 너 때문에. 흰둥이를 쫓아내가지고 이놈아. 반가워서 그런 건데 그치. 흰둥이가 너무 무서웠나봐 네 덩치 보고. 가자 올라 올라. 괜찮아 산아야 괜찮아. 여기 신문지를 왜 어? 다 밀어낸 거야. 에이, 다 정리해야겠다. 엉망이 해놨네 이렇게. 이 치우게 놔둬. 다 뜯어버렸네. 얘네 둘이 싸우려고. 우리 근데 연탄이가 겁이 많아요. 덩치만 컸지. 일로와. 아니네. 야 너 산이 거 왜 뺏어가 그 뼈다귀를. 이 나쁜 기집애. 야 일로와 연아. 그걸 니가 왜 먹어 어? 산이 거를. 이 먹지마 산이 거야. 누나, 그 뭐야? 잠깐만 기다려봐. 어디 막대 어디 갔어? 그러지 마, 일로 와. 아, 아, 징그러. 우리 작가님, 조심히 들어가세요. 우리 작가님이 다 신나네, 다 신나. 아 이거 여기 뭐지 이거요? 소각시키는 무슨 이상하다 무섭다. 어디 있어 인동 엄마? 어 저기 나와. 어, 엄마 저기 나오네. 어 저기 나오네. 저기 있네. 아 기네.